설치입니다. 이케아에서 득템을 썼던 야외용 테이블에 관한 설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도 앞선 영상처럼 테라스 꾸미기에 관한 기록 영상입니다. 어느덧 재작년 연말이 되었네요. 이케아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필요한 것 구입하고 계산대 앞으로 가는 도중에 발견했던 야외용 테이블입니다. 가끔 이케아에 이벤트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제품들이 간혹 있더군요. 그 당시에도 야외 테라스에 필요한 테이블을 이곳저곳 찾던 중이었거든요. 가격도 10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99,000원이라는 가격에 매료되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 득템이라 생각했네요. 애플아르 브라운 스테인 야외 테이블, 그리고 야외 조립마루인 룬넨 브라운 제품, 테리에 브라운 색상의 의자를 구입했었습니다. 구입 당시 한겨울이라 의자만 일부 실내에서 사용했었네요. 야외 테라스 바닥을 데크 공사로 하려고 했었지만 이케아의 야외 조립마루가 제격이더군요.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바닥부터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구입했던 이케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하고 조립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사이즈가 컸습니다. 설치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대신 무게 때문에 혼자는 힘들더군요. 이케아 제품이야 직접 조립하는 게 제맛, 손끝맛 아니겠습니까? 부품별로 고정하는 나사와 너트 등 간단 공구는 제품 박스 안에 다 있습니다. 설명서에 그림처럼 차근차근 조립해 나가면 되더군요. 자, 테이블 설치 완료. 라탄 파티션과 어닝 색상, 바닥 색상, 의자 색상, 브라운으로 깔맞춤을 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었으며 그 사이 카네이션과 제라늄, 장미 화분, 그리고 태양광 정원 등 태양 가득 일광욕을 설치한 테이블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지인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더군요. 올해도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면 고기 구워 먹는 걸로 꿀까? 여름에는 어닝이 있지만 햇볕이 강하고 더워서 못 해먹겠더군요. 하하. 이번 동영상은 야외 테라스 테이블 설치 사진과 테이블을 활용했던 사진들을 모아 모아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동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